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장이 끝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요. 오늘 개인적인 사정은 조금 일찍 업로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코스피가 1.1%, 그리고 코스닥 0.6%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환율이 이제 1183원 4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우선 미국의 하웨이 때리기. 자, 반도체는 호재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이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가 대세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는데,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미국이 하웨이를 꾸준하게 지금 압박을 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반사적인 이익을 볼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자, 우리가 또 일전에 한번 봤던 내용도 있었는데요. 뉴스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하웨이 제재, 자, 증권가는 삼성전자 반사이익이 베팅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그리고 목표가가 8만 원으로 나왔다. 자, 하웨이 제재에 대해서 반사이익이 뚜렷할 것이다. 자, 중국에서는 하웨이가 망하면 삼성도 망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삼성은 최근 탈중국 가속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실 이제 하웨이와 삼성전자는 사실 뭐 뗄래야 뗄수 없는 상당히 이제 가까운 사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D램에 대해서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약75% 가까이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가격을 한번 D램 가격을 보셨는데요. 2020년도 8월 달 28,300원 저가를 찍고 난 뒤에 현재 3만 원대, 3만 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가격이 저가 대비해 가지고 약20% 이상 지금 단기간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하웨이와 삼성전자,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거래처 중에 한 군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하웨이의 규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손해는 볼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 부분 자체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D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추가적인 가격대가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하웨이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하웨이에 대해 납품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하웨이와 또 겹치는 부분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웨이에 대한 사이트를 잠깐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자, 요 하웨이 지금 현재 사이트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로 일단 번역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즈니스 제품의 인터넷 통신 장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뭐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얘네들이 하는 것이 이제 전화기도 만들고요, 노트북, 그리고 웨어러블, 그리고 오디오, 라우터, 뭐, 액세서리까지 모두 다 종합통신 장비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런 경쟁적인 부분 자체에서도 또다시 한번더 삼성전자가 우세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은 또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지금 시장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있었던 이 인텔과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주가를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에 이제 마감이 됐던 주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바닥을 조금 다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반등을 조금 붙이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여기에서 반등을 좀 더 붙여가지고 상단에 있는 일단은 83,000원 밴드까지는 일시적인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자, 앞서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액면 분할을 이루었던 가격대가 자, 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액면 분할 50분의 1에 대한 액면 분할을 이루어왔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이 53,000원대가 지지를 보이면서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전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량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한 번만 크게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57,000원, 58,000원 밴드를 통해 가지고 지지를 보이면서 작은 박스권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앞으로 대한 변화 가능성은 저는 높다. 대신에 이 6만원대를 한 번만 돌파하기보다는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하단에 있는 자리를 공략해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이제 제우스가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장비 업체들도 함께 바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성장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망주 다섯 개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제우스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뽑아내면서 상승의 여지가 상당히 충분한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죠. 반도체 클린룸에 대해서 진공펌프를 납품을 한 업체거든요. 그럼 캐파에 대한 증설이 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파운드리 관련한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화마이크론 같은 종목군들 신고가를 여전히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안에서도 SNU 같은 것들이 오늘 또 신고가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망주 다섯 개가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런 반도체 소재주가 전반기에 이슈가 상당 부분 됐었다면, 물론 스가 총리가 이제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런 국산화 관련주가 상승에 대한 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 반도체 소재 관련주 중에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뭐 워닝 머티리얼즈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눅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군들도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장비 업체들도 지금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제오스도 마찬가지지만 또 에로티베큐미라든지 또는 여러 장비 업체들이 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신다면 앞으로 시장도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여지가 있어요. 다만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쫓아가지 말자.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것은 여타의 반도체 장비들 함께 오를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빨라지는 수소경제, 기업들 투자 두 배로 늘렸다라는 내용으로 기업들에 대한 지금 투자가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런 수소경제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39.3%를 정부가 늘렸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에 2,540억, 그리고 환경부가 수소차 보조금, 수소충전소 등의 사업에 4,40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뉴스가 한 개 돼 있었던 것이, 자, 니콜라는 사기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니콜라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과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소차는 지금 니콜라가 대세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대세입니까? 바로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도요타 그룹이 대세라는 거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수소차라는 것은, 우리가 수소전기차는 상당한 기술력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니콜라가 계속적으로 현대차한테 러블콜을 보내고 함께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 밴드 업체들이 2018년부터 준비했던 것이 지금 현재는 계약이적인 상태를 맞이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기차는 산 것보다는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요.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충전소에 대한 기술은 모두 다 가질 수 있지만 수소차는 다르거든요. 수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화된 상황, 기체인 상태 자체를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우리가 충전소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우리나라가 2018년 12월부터 준비했던 것이 지금 현재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도 제가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삼성전자 보고 함께 제휴하자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소리다. 지금 니콜라가 현대차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대차는 지금 내연기관에서는 글로벌적인 부분의 10위권 안의 기업이지만 수소차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현대차에 귀속되는 니콜라가 귀속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함께 제휴한다는 것은 니콜라는 거의 뭐 날로 먹기 위해서 접근한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품주들이 현재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분위기고요. 자, 현대차 주가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생각보다 이런 18만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닥 권역부터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3월달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자 9만원 8만원 밑으로는 괜찮은 가격이라 말씀드렸다 그죠? 그 이후에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18만원까지는 약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2배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나왔던 이 8월달 초에 거래량이 나왔던 이 자리는 일부 이익실현 물량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곧장 오른다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옆으로 횡보를 조금 더 붙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옆으로 건전한 조정도 함께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매직 가격 9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이미 2배가 올랐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자리를 막 무작정 추격 매수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함께 오를 수 있는 부품주로 좀 더 고개를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현대차가 오르면서 여타의 우리가 이제 유니크라든지 여기 설명드렸던 종목은 말씀드립니다. 유니크라든지 또는 뭐 JNK 히트라든지 이런 종목도 함께 지금 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성창오토텍도 상당 부분 크게 오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창오토텍도 우리가 매수가가 얼마였습니까? 하단부터 잡아가지고 올라왔던 자리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창오토텍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자, 6월 23일 가격 여기가 매직 가격대예요. 그러면 6,900원 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23일이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요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바닥을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6,300 여기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요렇게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늘 이 거래량은 일부 차익 매물 넣을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연이틀 쭉 꾸준하게 시세를 많이 붙였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추격 매수를 올라타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눌림목을 공략해보자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명심하시면서 현재는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쫓아가지 말자.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어차피 추세적 상승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목적인 관점에서 조금은 덜 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진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은 여러분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브 영상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시장을 올리는 양상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높은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낮은 가격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음성으로 들으실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음성으로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 관심 종목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영화테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성 첨단 소재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소 상용차 관련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정신박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정신박스라고 합니다. 퓨즈박스라고 들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고요. 최근에 마찬가지로 이 현대차가 수소 상용차에 대해서 수출권이 있었어요. 그 수출권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바로 이 영화테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납품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슈가 여기서 한번 되었었고, 그 이후에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기업에 대한 주가가 저는 한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보다는 좀 더 길게 들고 간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우리가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레벨 3로 지금 현재 바뀌는 단계거든요. 레벨 3라는 것은 이제 반자율에서 좀 더 핸들을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 2단계고요. 3단계는 이제 일정 부분의 거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도 괜찮다 라는 것이 이제 3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법안으로 제정이 되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주가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주가가 좀 더 높은 가격대로 유지해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성 첨단 소재인데요. 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에 대해 일부 편입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료용 마리아나를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그에 따른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낙폭이 상당히 심했었고, 그에 따른 주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내용을 다들 한번 같이 보셨고요. 공개방송을 전일도 진행을 했었고, 지난주에 또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공개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지금 시장에서도 소외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장도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주식 100일의 기적 스마트밴드를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한국경제TV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8월달 저희가 했던 내용 매매내역인데요. 8월달에 진행했던 손절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또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군들은 약 83% 가까이 크게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익절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 에스텍파마도 있었고요. 세트리아의 뭐 조아지아, 그 최근에 또 유니크 이런 것도 많이 올랐죠. SKD&D도 55%가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초록뱀이 최근에 107%가 크게 또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었고요. 8월 달에 시장이 중간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손절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었는데, 손절했던 종목이 또 지금 또 신고가 하는 종목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매직 가격에서 공략을 하다 보니까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사람인지라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손절을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이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방송에서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어느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할인 이벤트 가격 확인 가능하시고요. 023490-4646번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